안녕하세요. 저는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인 진선미 중에 선을 맡은 장자연이라고 합니다. 2009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신인 배우 고 장자연.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흐른 지금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디수첩은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추악한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이분이 담배 빌려줘 그러면서 이분은 인베스트인가? 여기 있는 분들 저분 제외하고 낮에 본 적은 없는 분들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선 증언을 다 했는데 누구 하나 처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뭐 분노라면 분노랄까요? 피디수첩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보다 분명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조금 지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분노하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돼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 그를 기억하는 목격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테이블 올라가라 그랬나? 그래서 올라가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내려올 때 이제 그분이 잡아당기고 무릎에 앉혔어요. 전 옆에 있었고 놀랐고 언니도 놀랐고 근데 무릎에 앉혔다 언니가 일어서려니까 다시 앉혔고 강압적으로 그리고 신체 부위도 막 만지고 2009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자연 씨와 술자리 같이 하셨었죠? 그때 성추행하셨는지요? 성추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검사라는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찰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피디수첩팀을 사진으로 찍고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그의 말대로 그를 다시 만난 건 법원이었습니다. 조희천 전 기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고 장자연 문건 속의 인물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습니다. 목격자분 나오시거나 하면 혹시 꼭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거나 하면 있을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혐의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 밝힌 거랑 같은 말씀이시고요. 네. 그는 술자리 동석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고 장자연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그 배후에 조선일보 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정권 운운하면서 뭐 저한테 협박을 해대니까 저로서야 뭐 저 때문에 뭐 정권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까지 제가 심각한 그 협박을 느꼈죠. 신인 여배우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은 힘 있는 자들. 그들이 권력을 방패 삼아 또 한 번 면죄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출장이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 장자연 씨와의 술자리에 있었다는 또 한 명의 인물을 공개합니다. 이분이 노래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노래하고 얼마 있다가 갔어요. 나중에 보자 이러고.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 그 뭐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핵심 목격자가 지목한 그는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차장,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는 명실상부한 권력의 2인자였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에 거물 법조인 이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권재진 전 법무장관입니다. 고 장자연이 있던 술접대 자리에 그도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습니다. 장자연 씨를 부른 술자리 참석 인물로 피디수석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를 찾아갔습니다. MBC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업무는 하시나요? 저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고 장자연 사망 수사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권재진. 그는 PD수첩의 질문에 술자리 동석뿐 아니라 수사 외압 혐의까지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검 진상 조사단은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미공개 영상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건수를 이만한 게 여섯 건이었을까요? 보통은 몇 건 정도 복사돼요? 보통 사실은 이거를 전체 복사되는 거 없죠. 통째로 끝나는 건데. 이거 이런 건수 여섯 건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나오고 합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복사비가 엄청나게 60몇 번이나 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서 하도. 방대한 분량의 경찰 수사 기록. 그런데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 기록 전부를 다량 복사했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각 윗분들한테 하나씩 넘어갔다는 걸로 아마 기록을 웬만큼 다 넘어갔다고 싶네요. 그 복사본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검찰에서도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걸 너무 충격이었어요. 기록을 여러 번 복사했다는 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경찰은 당시에 네네. 이게 고위 간부들이 보려고 복사했다는 것 같다 이러는데 우리 검사들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네. 그거는 보고서를 받지 누가 기록을 다 보냐고 경찰이 누가 총체적인 경찰의 부실 수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지휘 그 뒤에서 언론의 역할을 저버린 채 사주의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거대 언론.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비밀이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는 좀 국민분들이 의혹을 좀 거둘 수 있을 만한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권력의 그 행사가 좀 공정해지는 계기가 마련될 거고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도 좀 바뀔 수 있어서요. 2018년 대한민국은 미투의 시대였습니다. 피해자이자 약자였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 던진 외침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침묵을 깬 용기. 그 시작은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지난 1년 서 검사는 미투 피해자가 겪는 모든 수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샤넬을 입든 에르메스를 입든 동대문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형을 했든 안 했든 예쁘든 안 예쁘든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참 과도한 관심을 보이시는지 가해자에겐 도대체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서 검사는 현재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성폭력 피해자도 다른 절도나 사기나 상해 사건 피해자처럼 어떤 두려움 없이 내가 꽃뱀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피가 회복되고 하는 법과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